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저는 현직 레미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고요. 레미콘은 저의 소유입니다. 회사에 소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회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기존엔 제가 용차를 운영했지만, 여러가지 지금 저희 지역 조건상 맞질 않아가지고, 회사에 들어온 지 지금 이제 2년차 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운전 경력은 지금 6년 정도 한것 같고요. 지금 적응도 많이 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업무를 임하고 있거든요.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고, 요즘 경기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은 시멘트 가격이라든지 또는 뭐 운반료, 운송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가격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유류값이 그나마 지금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은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뜨문뜨문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힘든 시기인 것 맞고요. 레미콘 운전함에 있어가지고 레미콘 업무는 말이에요. 1년을 통틀어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이제 들쭉날쭉하거든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회전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1회전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만 한 5천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1회전당. 물론 기름값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1회전, 하루에 보통 저희가 평균 요즘에는 5회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레미콘 업무는 8호제, 즉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일이 없는 이상 무조건 8시 이후에 출하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5시 이내에 끝나는 게 통상적이지만, 4시 뭐 50분에 출하표 받아가지고 나가면 이때는 조금 늦게 퇴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그 안에 대부분 끝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수년간 레미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처음엔 정말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금액대 부분도 포지션이 너무 낮고, 4만원대 초반대 아마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그래도 한50%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만큼 레미콘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기존에 샀을 때는 1억 원 정도 했거든요. 남바가 2천만원 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남바가 거의 한 4천만원 정도 이상 올라갔고, 차량 가액도 1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 단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물가 가치가 반영되었거든요. 굉장히 지금 시작하기에는 글쎄요,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시작하기 조금 쉽게 하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좀 크기 때문에 레미콘도 캐피탈로 하거든요. 최소가 지금 7%예요. 장난 아니죠. 원래 신차가 저희가 처음에 뽑았을 때 2%대였거든요. 대략 한 그때가 5년 전인가? 그쵸. 그쯤에 한 2. 몇 퍼센트 이렇게 됐거든요. 3%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장난 아니죠. 이자에 대한 어떤 포지션도 거의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고 볼수 있죠. 금리가 안정화가 안 되고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되고, 코로나 시즌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오랜만에 서울 쪽에 배차를 받아서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공서 쪽이나 이쪽은 서울 쪽으로 나옵니다. 가끔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없고요. 지금 여기 방학사거리 부근이거든요. 차가 오늘 그래도 조금 덜 막히는 편에 속해가지고 오기에는 좀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8번 차량 앞에 다 타설 끝났고 제가 막 타설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을회관 공사하는 건데, 오랜만에 제가 고정거래차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거든요. 여기만 나오면 제가 항상 배차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길에 대한 어떤 경험도 요런 서울 시내권이나 이런 데 많으니까 회사에서 좀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오늘 최대한 열심히 한번 오늘 하루 일과를 영상 속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사거리 쌍문 이동이에요. 쌍문 이동 주민센터 건립 현장으로 지금 출발할 건데,
자, 지금 교통 흐름이 썩 좋지만 않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라든지 오토바이, 차량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레미콘이 보통 근거리 배차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90%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제 끼어들기, 막 오토바이, 사람들 정말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 나면은 일반 사고가 아니고 대형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항상 저는 조심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현장 가보시죠. 그나마 퇴근 시간을 좀 피해서 그런지 혼잡하진 않네요. 여기 현장 왔는데 제가 이제 한 대씩 하자라는 거거든요. 여기 좁아가지고 보통 서울 거는 두 대씩 원래 대기가 좀 힘들어요. 마을길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 왔는데 신호수분도 조군이나 FM으로 배치되어서 현장 오늘 상황 너무 좋네요. 다 사거리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마을길 골목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 이 정도면은 완전 좋습니다. 서울시고는 A급이죠. 제가 서울 현장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예전에 음악으로 활동할 때 강남 논현동이나 수유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이동 이런 데 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려면 비영리는 디글리홀로 밖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후진으로 해서 쫙 들어가는 경우 완전 최악의 현장도 제가 많이 경험해 봤는데 그 정도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에요. 천국. 자, 이제 타설을 막 마치고 나왔고요. 여기 방학동 시장 부근입니다. 사람들이 좀 꽤 있으시네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런 좁은 동네에서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뭐 10km 내외로 천천히 보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간에 특히나 이제 어린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되게 많거든요. 좀 딱 애매한 시간에 걸려가지고 10시 12분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제외한 이제 유동인구 보면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지금 이제 공장으로 막 복귀해 볼 건데 대략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돼요. 서울은 제가 많이 안 나오는데 어쩌다 가끔 한 번씩 나오는 현장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관급 현장은 어쩔 수 없이 배정되는 거라 저희가 뭐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가 좀 비보호 좌회전 또 허용하는 곳이라 완전 지금 힘들어요, 힘들어. 천천히 보면서 나가려고 하는데도 사람들 차 너무 많네요. 대형차 운전하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만 추월해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운전원분들, 또 이제 일반 승용차 작은 거 운전하시는 분들, 어떨 때 보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답답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말 진짜 이런 데 올 때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대형차 레미콘 트럭 보시면 되도록이면 레미콘 트럭이 특히나 과속 운전이 없거든요. 과속을 안 하고 리밋이 걸려 있어 가지고 속도를 90km 이상 고속도로 기준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때문에 좀 느릴 때 좀 추월해 가는 건 뭐 평지나 이런 데는 좋은데 좁은 골목이라든지 좁은 길에서 추월하려고 하면은 사각지대가 정말 많거든요. A필러 전부 다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제 좌측방 아래 우측방 아래쪽은 거의 뭐 안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볼록 거울이나 이런 게 있긴 한데 최대한 잘 보려고 저도 노력하거든요. 안 보이는 건 창문 열어서 보고 밑에도 보고 저 밑에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유형이 바로 좌회전할 때 또는 우회전할 때 끼어들기 차량이 많이 파손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좌회전 우회전에 대형 차량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조금 멀리 좀 공간을 확보하고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사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긴 하죠. 교통사고에 대형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대형 차량 건설기계 차량과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유형이 바로 끼어들기 우회전 좌회전할 때 거의 90% 이상 납니다. 유턴할 때 마찬가지로 유턴할 때 저도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2차선이었어요. 왕복 한 번에 못 돌거든요. 그럴 땐 좀 약간 넓게 각을 잡아서 이렇게 도는데 비상 깜빡이 켜고 돌아도 뒤에서 보는 일반인들의 사람 시선은 아 얘가 이게 유턴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보다 뭐 좌회전하려고 하나? 왜 이렇게 천천히가지? 이렇게 해서 추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당한 적 있거든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좌측으로 봤을 때 차가 아예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 됐구나 비상 깜빡이를 좀 켜고 약간 넓게 돌아보자는 마음으로 각 잡고 넓게 딱 도는 순간 엄청 잽싸게 빨리 먼저 유턴을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한번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벌써 5년 전이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경험이었죠. 그때를 경험 삼아서 지금은 좌회전 우회전 유턴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한 번 더 보고 보면서 돌고 이렇게 한 습관이 들었습니다. 노이로제. 그래서 항상 유념하게 운전하고 있고요. 자 일단 공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옥정 신도시 안에 있는 R6 상가 단지입니다. 여 안에 상가 신축 건물 현장이거든요. 오랜만에 옥정동 한번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앞에 보시면 여기가 계룡 요거 분양 요번에 됐고 여기 이제 작은 소형 평형만 있습니다. 그 뒤에는 대방 2차 요거 대방 2차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입주 할 거고요. 왼쪽에는 이제 모하미래도 리젠 11 그다음에 옥정동 7단지 8단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김삿갓 교차로 부근입니다. 지하차도 지나서 이제 옥정동 메인 중심 상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흥 S클래스 1단지 2단지랑 푸르지오 여기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이제 어디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다 외울 정도로 구석구석 다 알겠네요. 자 일단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차, 그 다음에 푸르지오, 그 다음에 중흥 S클래스 1단지, 2단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옥정역, 옥정중앙역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왼쪽 보면 이제 여기 중심 상가지역 있잖아요. 요 사거리 교차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분리발전 얘기 나오고 있는데 빨리 개통해가지고 전철 7호선 타고 다니고 싶네요. 자, 동네 분위기 오늘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정면에 또 과속 구간 지나면 여기 이제 광역버스 버스 정류소 있죠? 여기 지나서 저는 중심 상가 지역 쪽에 현장 한번 가볼 거예요. 중심 상가 뒤쪽에 R6 상가지구 그리고 자,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사거리 상판 위에 보면 정면에 불편한 세상 2차,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4차, 그리고 오른쪽에 16단지, 그 다음에 불편한 세상 3차 이렇게 있고요. 백종동이 참 매력있는 동네가 옹기종기 항아리 상권으로 다 모여있거든요. 누구 하나 이제 모난 것 없이 동떨어진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옹기종기 모여있어가지고 참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동네 살긴 하지만 예전 10년 전 이상부터 발전되는 거를 계속 봐왔거든요. 처음엔 정말 좀 뭐 이런 동네 다 있나 그랬는데 점점점 상권이 세워지고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제 이제 진짜 사람 사는 동네구나 라는 게 현실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체감하고 있고요. 자, 여기 좌측에 보면은 18단지 여기가 이탈리아 2차입니다 여기 전에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유림 노르웨이숲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상가지구 이동해 볼 겁니다. 계속 이동해 볼게요. 아파트 1차입니다. 대방 1차, 그 다음에 금호 GS 제이드윌 오른쪽에 보이고요. 대방 아파트 1차 뒤쪽에는 제일풍경채 1차, 2차 있습니다. 제일풍경채도 좀 있으면 완공 거의 다 됐고 내년에는 입주를 바라보고 있네요. 자, 신호가 이제 개정되어 가지고 항상 우회전하기 전에 사람 있는지 꼭 확인하고 정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회전은 하는 게 바뀌었죠. 이제 자, 진입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편한 세상 2단지 여기 앞에서 왼쪽에 보이는 유림 노르웨이숲 저기도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죠. 여기에서 바로 왼쪽에 보면 R6 상가 여기 바로 진입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오늘 타설할 위치 현장 펌프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보이죠? 짜잔, 왼쪽에 펌프카 있습니다. 제가 좌회전하려고 했는데 보면은 이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와, 이제 램비코 차량에서 저렇게 끼어들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뭐 물론 배달에 대한 신속 배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본인과 타인의 안전이잖아요. 자, 신호 바뀌었네요. 들어가 볼까요? 유림 아파트는 지금 뒷 후면동 이제 도색하기 시작하네요. 많이 졌다. 여기도 이제 다다음 달 사전 점검이 아마 있을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옥빛중학교 앞이고요. 여기서 이제 상가로 진입해 보도록 할게요. 상가도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공실 없이 거의 꽉 찬 상태이거든요. 예전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기 공실 되게 많았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완전 꽉 찰 정도로
뒤에까지 공실 없이 거의 대부분 다 꽉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여기 현장은 지금 계룡이 있고요. 요거 신축 현장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가볼 곳이 계룡이 아닌 계룡 앞에 리젠시빌 정문에 상가 건물 짓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위치를 한번 볼게요. 펌프카 개인 주택 같은데요. 오늘 짓는 게. 자, 봅시다. 저기 우리 차가 보이고. 진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기 또 운행해야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기본공사네요. 여기 이제 매트라고 하는데 개인주택 같아요. 조그만 거 짓는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은 1시 58분. 이곳은 덕정동입니다. 덕정역 근처이고요. 자, 지금 오늘의 계획은 총 6회전을 나가는 게 목표인데 현재 지금 5회전째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여기 덕정동도 이제 근간에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 멈춰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조만간 이제 회천 신도시 첫 번째 사업이 끝나면 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사업으로 덕정역 주변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가볼 현장은 회정동. 양주에는 동이 참 많은데 회정동이라는 곳도 있어요. 회정동은 회천 신도시, 그러니까 덕계동 바로 옆이거든요. V+ 쇼핑몰 아울렛 근처입니다. 거기가 이제 회정동이라고 읽었고 회정역이 그쪽으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1호선이 이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역사만 건축하면 바로 운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많이 발전했죠. 지금 회천, 옥정, 삼숭, 덕정, 회정, 덕계.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체가 구성되기 일보 직전이죠.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만 있으면 양주 신도시가 거의 완전체로 거듭날 부분이거든요. 7호선이 또 다닐 시기가 되면 입주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쪽은 보통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투자 목적으로 많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서울 중심부의 집값이 워낙 또 강세이다 보니까 지금 뭐 하락세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여기가 되게 저렴했거든요. 그 당시 분양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전세가액으로 이쪽의 아파트 34평형을 구매가 가능할 정도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받으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현장을 한번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지금 덕정역 부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57분. 여기는 양주시 광사동 광사교차로 부근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차가 많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차로 공사 3차선 맞고 공사 진행 중이어가지고 차가 좀 많이 막히네요. 오늘은 정해진 물량 외에 좀 추가가 돼가지고 1회전을 더 나왔어요. 7회전 지금 7회전째 나가고 있는 중이라 이 갔다가 오면 퇴근 시간이 다가올 것 같고요. 5시 한 반 정도 도착 예정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아까 처음에 갔던 쌍문동 여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이나 가네요 이쪽을.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 현장 2회전 나가는 건데 확실히 양주권에서 서울 나가는 거는 강북권이긴 하지만 동부간선도로 코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과 함께 맞물리면은 헬게이트 열립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 앞에 쩔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조금 나가보면 좀 뚫릴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갔다가 빨리 복귀해서 오늘 일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현장으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4시 51분이고요. 마지막 현장 갔다가 이제 저희 공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제가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7회전 했고요. 최근에 제가 대리운전을 조금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 직업이 좀 두드러지게 좀 강하다 보니까 겨울철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10월, 11월, 12월 이때가 가장 또 성수기에 해당되거든요. 딱 그 세 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전 이후에는 혹서기, 혹한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레미콘 양생이 좀 어려워서 업무량이 다소 좀 많이 줄어요. 한 30% 가까이 아마 다운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쁠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거든요. 자, 오늘 일과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서울 강북구를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뭐 좀 정신이 조금 집중하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주 지역 자체가 교통 자체가 원활하고 막히는 그런 도로가 아예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운전하는 거에 크게 필요함이나 이런 건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나오면 출퇴근 시간에 특히 걸리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적응이 약간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용역 활동으로 용차했을 때는 진짜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힘들다라는 걸 사실 못 느꼈는데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게 또 적응돼가지고 조금 약간 나오기에 조금 힘드네요. 아침에 출근 시간 때, 저녁에 퇴근 시간 때 같이 불려버리니까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레미콘에 관련된 또 다른 이슈나 재미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